글쎄 제가 했던 대사인데요. 예. 오전에 2시간, 오후 2시간, 하루에 4시간씩 네 부모한테 놀아주는 사람 어디 있어? 그 대사가 있는데요. 그 대사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연기하면서 가장 저한테 이렇게 던졌던 말인 것 같습니다. 하, 적어도 우리 어머니, 아버님한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늘 표현했는데 적어도 저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또 잘 안 돼요. 좀 최소한 재활용 쓰레기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기도 하는데 어머니, 아버님 댁에 가서 한 10분 있으면 미치겠는 거야.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색하고 어색하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예. 그냥 뭐 수박 한 덩어리 뭐 포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형식적으로 드리고 바로 촬영이 또 촬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팅이 없는데도 보고 촬영이 있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많이 아주 그냥 살짝만 들렸다가 오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습니다. 그리고 나오면서 조금 죄송스럽고 답답하고 또 제 모습이 믿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아주 묘한 그렇죠. 경험들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히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많이 반성도 하게 했고 그랬던 대사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그냥 지불하죠. 받은 거 다시 돌려지지가 않으니까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래쪽으로 많이 주자해서 딸들한테 막 열심히 막 표현도 하고 하는데 또 그게 한 뭐 100분의 1, 1000분의 1 되겠습니까?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 땅의 아들들은 다 쓰레기인 것 같아요. 또 네, 이거 그 얼마 전에 괜히 이야기했다가 쓰레기 발언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봤을 때 네. 우리 누나나 우리 여동생 그리고 또 우리 애들 엄마 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표현도 하고 또 이렇게 병치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형식만 남아 있고 해서 물론 아들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쓰레기 같다 생각하면서도 제대로. 또 반성하지도 못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